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지금 보시다시피 벤츠예요. 벤츠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단 외관적인 전면부 상태 한번 보시면은 많이 생소하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벤츠 B200 마이비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와 상태 안내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이제 벤츠 B200 마이비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관적인 상태 보시면서 진짜 벤츠 이런 차량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있습니다. 마이비 차량. 자, 제가 차량 정보들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입니다 차량 색상은 진주색이고요. 그리고 차량 주행거리는 약 68,000km, 9년 정도 됐는데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교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차량 정보들을 안내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보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외관적인 상태도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셔야겠죠. 이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먼저 확인하실게요. 우선 일단 그릴은 거의 벤츠 공통 그릴인 것 같아요. 일단 세로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큼직하게 벤츠 마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보시면은 제노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방 센서까지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의 흠집이 있는데 반대쪽도 어떤지 한번 볼게요. 반대쪽은 깔끔하게 스크래치는 흠집 없이 양호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돌튀김도 없어요.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마모도 상태 한번 확인해보면 타이어는 지금 약 30%에서 약 40%, 한 40%에서 4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휠은 지금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휠 상태도 되게 양호한 편이에요. 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 한번 보면 거의 문콕이 없어요. 거의 문콕이 없어요. 지금 이쪽 약간 스크래치, 이렇게 지워지는 스크래치 정도는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워져서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약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후면부는 지금 뭐 이쪽에는 전혀 지금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있어요.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그리고 후방 센서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후방 카메라는 없고 후방 센서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렁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아무래도 해치백 형상의 차량이라 그런지 정말 이렇게 뭐 트렁크에 턱도 없고 트렁크 이제 내부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제끼면 여기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봤을 땐 트렁크는 뭐 부족하고 굉장히 넓은 상태고요. 이제 조수석 측면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수석 측면에는 지금 이쪽에 있네. 이쪽에 약간 문콕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 문콕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따로 지금 뭐 차량 뭐 문제점이나 스크래치 흠집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외관적인 상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엔진룸도 한번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엔진룸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츠 마이비 B200 차량의 엔진룸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지금 엔진룸 상태는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룸에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엔진 오일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엔진 오일은 지금 그렇게 진한 갈색을 띄고 있진 않아서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예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똑같이 벤츠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냉각수 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푸르스름한 통 보시면은 워시에까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벤츠 B200 마이비 차량은 엔진도 그렇고 미션도 그렇고 뭐 뉴유나 결함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성능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관적인 상태 한번 살펴봤으니까
엔진룸 상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실내도 실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벤츠 B100 마이비 차량의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 지금 해치백 차량인 것 치고는 차체가 약간 많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높은 만치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시야도 굉장히 편안하게 넓게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핸들이랑 계기판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지금 핸들은 지금 가죽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핸들 버튼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지금 이 얇은 짝대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건 크루즈 컨트롤 할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작동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버튼 누르면 작동되고 누르면 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와이퍼 조절할 수 있는 작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계기판 실제 지금 주행거리는 약 68,624km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위에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선루프가 정말 신기해요. 지금 폴딩 선루프라고 하나씩 접히면서 이제 열리는 방식의, 이제 위에 밖에 위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이렇게 다 폴딩으로 접혀 있어서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신기하게 선루프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랑 이제 CD 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수동 에어컨 지금 작동, 에어컨 틀어봤는데 에어컨 진짜 정말 시원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히터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터도 지금 정말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히터까지 잘 나오고, 지금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버튼까지, 그리고 후방 감지,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작동할 수 있는 버튼들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는 뭐 따로 지금 뭐 안내해드릴 거는 지금 마지막 에어백이랑 지금 시트 구성, 가운데는 전문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쪽 측면에는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 정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해드릴 이 차량 마이비 차량의 금액은 550만원 550만원에 저희 핫플레이스에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차량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조금 생소한 마이비 차량의 전반적인 외관 상태, 엔진룸, 실내 상태까지 옵션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벤츠 B200 마이비 차량의 정보들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68,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짧게 운행한 차량 같아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의 금액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550만원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해드릴 부분은 일단 엔진이랑 미션, 아무래도 수입차가 문제가 있으면 금화만치에 대한 수리금액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마련인데, 이 엔진이랑 미션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누유도 한 건도 없는 완전 깨끗한 차량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궁금증들이나 아니면 구매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이상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